와. 와. 한마디. 춘길님? 춘길님? 춘길? 춘길? 2005년 발라드로 데뷔해 공전의 히트곡을 보유한 18년차 가수입니다. 저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모세 모세 히트곡을 보유한 모세. 18년차 가수입니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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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모세. 모세. 야. 아 모세 형이네. 어? 모세 형이시네. 어, 진짜로? 어, 웬일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름을 바꾸셨나? 트로트로? 네, 트롯의 길을 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구 발라더, 현 트롯 새내기 춘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아는 그 맞으시죠? 모세 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웬일이야? 이 노래를 연예인 대표단을 대표해서 이석훈 대표가 뭐요? 굉장히 서윗하게 한 소절 불러주신다. 예!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눌러 눌러 아무리 비워내도 괜히 눌렀다. 내 안에는 너만 살아. 예! 자, 이석훈 씨 골든 부저 두 개로 즉시 탈락하셨습니다. 나 눌렀어 나 눌렀어 나 눌렀어 나 눌렀어 나 눌렀어 나 눌렀어. 우리는 너무 서윗한 거 안 좋아요. 조금 깔깔한 맛이 있어야지. 너무 서윗했어. 아니 모세 씨 저랑 같이 활동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춘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아... 근데 이름을 춘길로 개명하신 거예요? 예명이지 않을까요? 예명. 모세는 약간 기독교 느낌인데 춘길은 불교 느낌인데. 아, 이 이름은 사실 저희 아버지 성함인데요. 진짜? 아버님 네. 성함이야? 어. 아... 와... 사실 저희 아버지가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래도 명색의 아들이 가수인데 한번 제대로 불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롯 무대로 그 아버지 이름을 이름이라도 세상에 한번 남겨드리면 조금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 성함으로 참가해봤습니다. 춘길 씨가 부를 노래 이태호의 간대요 글쎄.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아 좋다. 자기 밖에 모르도록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람 되려고 한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한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야 한대요. 와 대박. 와 음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커피를 마시고 나면 타인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잘한다. 자기 밖에 모르도록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텅빈 커피잔에 눈물을 남기고 글쎄 가야 한대요 32번 춘기 올인 축하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아 좀 막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패치하고 솔로 앨범 활동할 때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모세 씨랑. 그 사랑인 걸이라는 노래가 너무 히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 곡이 히트를 하고 나면 그 곡 다음 곡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사실은 들으면서 제가 사랑인 걸이 계속 들릴까봐 제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사랑인 걸이 안 들리고 간대요 글쎄가 들리는데 정말 갈게요 진짜 아빠 라는 그 메시지가 들려서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고맙습니다. 이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금 260만원 창립하면서 올인으로 본선 진출합니다. 와